미쳐버린 난 tonight 잊혀지지 않는 말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물들어버린 city lights 차가워진 목소리 돌이킬 수 없어 sorry 이기적인 난 I'm sorry 늦었지만 미안해 oh. 파이팅. 저희도 아직 뭐 막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저희도 막 뭐 그렇게 아직 그런 말할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네. 하세요. 난 저희 생각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되게 음악이란 게 자유롭게 말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예, 그냥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게 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곡을 작업하고 연습을 하고. 어디 가서 이제 저희의 곡이 이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만족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못 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이렇게 계속 try 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주시는 모든 곳이 다 가장 가고 싶은 곳인데 어디든지 아무래도 조금의 비율을 조금 더 두자면 저희가 아무래도 브리티시 음악을 하다 보니 영국의 공연을 좀 더? 아니 영국의 공연도 굉장히 소망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 모두 아 형은 아니지만 해외를 많이 안 가보고 그 다음에 해외 분들과 저희의 음악을 직접적으로 들려드린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곳을 다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 뭐가 있다면 카네기 홀 맞나요? 아 미국에? 네. 그 공연장 사진을 보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 한 거를 봤는데 약간 품격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음악이랑 차라면 잘 어울릴 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카네기 홀도 궁금해요. 네. 가자. 나중에 언젠가. Come on, let's go. 아침이 밝아오면 먼저 너의 연락을 확인했던 그날의 시작인 날을 팬분들이랑 공연 자체도 그거죠. 일단 그 나라의 뭔가 그 거리들이나 그런 날에 가서 그런 냄새와 음식과 그런 거를 맛보고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되긴 해요. 사실 공연도 너무 기대되는데 atmosphere. 네, 그 분위기와 날씨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재밌겠다. 실감이 아직 안 나요. 이제 공항에 딱 내려야지 시간 날 거. 그러게 딱 내려서 그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딱 그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막 적혀있는 거 보고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맞아. 아 진짜 기대된다. 캐리어 딱 끌고 아 예스 기타 딱 밀고 무겁겠다. 이펙터 들고 캐리어 하드 케이스다. 아 뭐 들어야 되네. 하여튼 네 그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되었고 네, 저희 음악을 이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저희 음악 혹은 저희의 그 바이브를 잘 느끼시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그랬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약간 저희를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한테 관심을 표현해주시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은 저희의 나라에 와서 공연을 해주세요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가겠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듯한 약속을 지키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뵙고 싶습니다. 얼른 봐요. 팬들 감사드리고. Hey, London fans, we're so excited to see you guys overseas, and we're just so thankful that you guys are, you know, you guys called us over so we could see you guys. And I don't know, let's just have some fun. See you guys soon. Bye-bye. Bye.